안녕하세요. 서울종합과학대학원대학교에 근무하는 오상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 괜찮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뭐 얼마 전에 펴낸 책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현대사회가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과연 창의적 인재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 모 그룹에서는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재급 인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왠지 모르게 나는 창의적 인재가 안될것 같은 느낌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의적 인재가 되시기 위해서 어떠한 습관들을 기르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디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정말 주변에 많이 듣는 얘기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일까요?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아이디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생각. 또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반짝반짝하는 무슨 영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실제 아이디어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얘기들이 전혀 다릅니다. 끊임없는 밤샘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퇴근과의 전쟁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이디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아이디어란 용어들이 상업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의 가장 핵심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죠? 밸류라는 것들을 얹어서 상품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상품은 소비자에게 팔려야 됩니다. 팔리면 뭐가 들어오죠? 바로 돈이 들어오는. 흔히 말하면 비즈니스적으로 무엇인가 불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디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는데요.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들 중에 네 가지 정도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디어는 마중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펌프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을 기를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이 펌프라는 게참 재미있는 게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을 펌프질을 하면 절대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이때 뭘 주죠? 바로 이 마중물이라는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 안에다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아래에 있는 정말 맑은 양질의 물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는 마중물이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이 마중물과 같은 여러분들의 리소스를 투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참기름을 짜내는 참기름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기름통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커다랍니다. 그런데 참기름을 보신 적은 있으시죠? 어떻게 되죠? 굉장히 진한 액체로 자그마한 병이 들어가 있죠. 이한 병의 참기름을 짜내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양의 참깨를 참기름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고열과 고압으로 계속 가열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양질의 참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아이디어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리소스를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실 때 뭐가 나오죠? 이 참기름과 같은 양질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이디어는 네트워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아이디어는 이제는 혼자 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이디어가 네트워크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fMRI가 발달을 했습니다. 뇌 과학자들이 뇌를 단층 촬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때 서로 관여하지 않았던 서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뉴런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적인 인재들의 뇌 구조를 봤더니 정말 촘촘하게 뉴런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네트워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디어는 액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아이디어라는 것들은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의 잡스러운 가비지, 쓰레기와 같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밖으로 빼내셔서 실행을 시키시고 가치를 불어넣을 때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죠? 부를 창출하고 돈을 벌수 있는 하나의 뭐가 될수 있습니까? 상품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피셔 스페이스펜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우주인들의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많이 쓴다라고 돼 있습니다. 1960년대, 뭐 50년대, 60년대 때
구소련이죠. 그리고 미국과 두 나라가 뭘 했습니까? 예, 우주로 우주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서로 경쟁하던 우주선을 띄우다가 미국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올라가서 비행기 안에는 우주 비행기 안에는 어떻게 됐죠? 무중력 상태죠. 볼펜을 가지고서 글을 쓰려고 막 썼더니 볼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바로 중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잉크를 눌러주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나오는 무중력 상태에서도 나오는 볼펜을 만들 수가 있을까? 나사한테 가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나사가 이 피셔 스페이스, 흔히 말하면 이 분께 뭘 했죠? 의뢰를 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펜을 좀 만들어 달라.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펜을 만들었는데 그 펜이 피셔 스페이스 펜이라는 겁니다. 이 펜은 무중력 상태에서 잘 나오고요. 저기 수심 2000m 밑으로 들어가도 잘 나옵니다.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올라왔어도 잘 나옵니다. 뭐 영하 40도, 뭐 영상, 뭐 온갖 극한 상황에서 잘 나오는 펜을 만드는 거죠. 미국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이 너무너무 이 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자랑했을까요? 바로 구소련에 있는 우주비행사한테 자랑을 했죠. 딱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 이게 뭔지 알아? 한번 써볼래? 우리 무중력 상태에서 볼펜이 안 나와서 얘를 갖다가 만들었어. 진짜 잘 나와. 그랬더니 이 구소련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피식 웃으면서 우리는 볼펜이 안 나와서 연필로 쓰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심리학에서는 아하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대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단순히 대처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값어치는 밸류업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 피셔 스페이스 펜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거죠. 나중에 사실만 더 재미있는 건 이 연필은 우주에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죠? 연필을 쓰다가 어떻게 되죠? 연필심이 부러지면 무중력 상태에서는 얘가 총알과 같은 위력을 발휘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종이를 쓰다 보면 마찰력 때문에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얘기는 뭐 사실이요, 픽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구소련에서 뭘 했죠?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를 비꼬기 위해서, 물질 만능을 비꼬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를 액션, 실행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습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관찰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눈여겨보며 관찰하라. 자, 창의적인 사람들은 복잡하거나 새로운 기술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난다는 거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5초 정도를 드릴 테니까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글자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들이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리 내서 읽으실 필요 없이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문장 이해가 되시죠? 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까요? 캠리부지 대학의 연결 구가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대열어 있는가 하건느는 중하여지 않고 첫째 번과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건느니 중하여다고 한다. 자, 단어를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시죠. 이 단어 하나를 뜯어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지만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정말 나도 모르게 다 이해가 되고 있는 현상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아이디어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거와 맥락적으로 같은데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단어 우선 효과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리스틱이라는 단어죠. 이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세요. 대니얼 커너만이라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인데요.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경험에 의한 추론적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시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아시죠? 디시전 메이킹, 흔히 의사결정을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리스틱은 흔히 말하면 사고의 효율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휴리스틱이 여러분들에게 뭘 만들죠? 바로 고정관념과 사고의 한계와 편견을 만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잘못된 인식의 틀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경험하시는 게 모두 다 exactly 옳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곤충이 파브르가 가장 좋아했던 곤충입니다.
쐐기벌레라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갈 때 그 꽁무니에서 하얀색 실과 이상한 냄새 같은 걸 풍겨요. 그럼 뒤에 있는 친구가 그 냄새와 예, 실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하나의 커다란 대열을 갖다가 이루고 가는 곤충으로 유명합니다. 하브르가 어느 날 이 곤충을 보고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야, 얘들을 원형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원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참극이 벌어진 거죠. 6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제자리에서 뺑뺑뺑뺑 돌았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대요. 하브르가 나중에 너무 불쌍해서 한 마리를 밖으로 빼줬더니 그제서야 먹이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의 패턴은 바로 이 쐐기벌레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의 경험에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경험 내에서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하죠? 자꾸만 창의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죠.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바로 수평적 사고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수평적 사고는 바로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수직적 사고와는 반대되는 거죠. 통찰과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입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사례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보시면 쓰레기가 나오죠. 쓰레기는 어디다 쓰는 물건입니까, 여러분? 집에 싸놓고 사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죠.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뉴욕에 있는 한 친구가 이 쓰레기를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저스틴 기냑이라는 미국의 한 미술학도인데요. 보시면 가비지 오브 뉴욕시리라고 되어 있죠. 아랫부분에 보시면 100% 핸드픽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제 뉴욕 맨하튼 거리를 다니면서 손수 주워서 담은 거야. 이쁘게 포장을 해서 얘를 뉴욕 항구판에서 팔았습니다. 50달러에 팔았다는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이 났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쓰레기 기념품을 파는 청년 해가지고 이번에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뭐죠? 예, 이야기의 가치를 애드한 겁니다. 뉴욕 오바마 대통령이 맨하튼에 와서 연설할 때 떨어졌던 쓰레기야. 그래가지고 하나 담았어요. 자, 미국의 동성 연애자들이 맨하튼 거리를 행진할 때 떨어졌던 쓰레기야. 그래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양키즈라는 예, 야구팀이 있죠. 월드 시리즈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을 때 메인 스타디움에서 떨어졌던 쓰레기가 100달러에 팔았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평적 사고의 하나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기하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일본에 가면 팝업 스토어를 열었던 임시 가게가 있습니다. 카페인데요. 미스테리 카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카페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문한 물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물건을 받을까요? 앞사람이 주문한 물건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는 물건을 사고 싶을까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이 카페의 간판에 써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앞사람이 주문한 물건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서 맥주 6캔 시킵니다. 맥주 6캔 주세요. 그랬더니 뭐죠? 껌한 통을 받아요. 황당하죠? 돈은 얼마를 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당연히 맥주 6캔 값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재밌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익적 사고를 완전히 깬 수평적 사고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수평적 사고의 사례. 바로 날개없는 선풍기입니다.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선풍기에서 날개를 뺐다는 거. 선풍기의 핵심 부품은 뭐죠? 날개죠. 선풍기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바람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날개가 없으면 바람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 날개를 빼버렸어요.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한 데서 얻으셨대요. 선풍기에 대한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골몰하시다가 고민을 막 하시다가 이분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자, 유럽은 화장실이 페이퍼, 종이 페이퍼를 쓰던 게 이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일찌감치 어떻게 했죠? 이 손을 말리는 기계를 썼습니다.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셨다가 볼일 보시고 손을 갖다가 씻고 막 손을 말리는데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응? 바람이 나오네?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응? 선풍기를 날개를 띄워버리고 이렇게 바람을 나오게 하면 어떨까? 라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유는 뭐죠? 선풍기의 가장 큰 문제가 또 뭡니까? 날개죠. 뭐 때문에? 아이들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손을 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천 같은 걸로 막죠? 너무 촘촘히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또 잘 안 나와요.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드셨어요.
이 수평 사고의 사례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습관, 창조적 모방가가 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모베이터라는 단어가 있죠. 이미테이터라는 모방가와 이노베이터라는 혁신가의 두 단어를 합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 모방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조를 넘어서 창조적 모방으로 가라. 바로 자신만의 롤모델을 만들고 그분을 철저하게 모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두 남자가 길을 걸었어요. 길을 걸다가 팻말을 딱 봅니다. 무슨 팻말이 써있죠? 곰 출현 조심하세요 라는 팻말이 딱 있었습니다. 자, 한 남자가 자리에 턱 앉았습니다. 신발끈을 질끈 묶기 시작했죠. 그때 옆에 있는 서 있는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약간 비꼬듯이, 야, 곰이 얼마나 빠른 줄 알아? 너 아무리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뛰어도 곰한테 잡아먹혀. 필요 없는 짓이야.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보다만 빨리 뛰면 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분이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창조적 모방이란 상대방의 장점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라고 얘기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초가 아니라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자, 그래서 모방과 번영과 변현과 재창조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래 보이시는 이 분들은 사실 기업, 지금 현존하는 기업의 가장 최고의 CEO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샘 월튼, 어디죠? 월마트라는 유통업체, 흔히 말하면 대형마트를 창시한 분이죠.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한 일의 대부분은 남이 한 일을 모방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브라질의 한 소매업체를 보고 월마트를 만드셨는데요. 그 소매업체가 굉장히 유명한 유럽 프랑스 쪽에 있는 까라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매업체였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월마트를 창시했는데 지금은 월마트, 뭐 까라프보다 훨씬 더 세계 최고의 유통업체가 됐죠. 지금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엄청나게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두 번째, 레이진 누군지 아시죠?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샤오미의 회장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오명을 썼죠? 짝퉁 스티브 잡스다. 그리고 짝퉁 애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샤오미는 전복형 이노베이션의 결과다. 보시면 타인의 생각과 관점을 긍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분은 다른 게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전혀 다른 전략을 썼죠. 스티브 잡스의 애플, 아이폰은 프리미엄 시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샤오미는 어떤 시장이었죠? 저가 시장을 침투해서 지금의 샤오미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마화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텐센트라는 회사 아시죠? 세계 4대 IT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인의 대부분의 뭐 3분의 2 이상은 만약 텐센트의 QQ라는 메신저 시스템과 메일을 쓰는 걸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업체, 핸드폰을 하는 온라인 게임 업체 거의 70% 이상을 다 이 텐센트라는 회사가 사들여갔습니다. 엄청난 회사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성공 비결은 고양이를 보고 사자를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를 그려내면 그건 모방입니다. 근데 이분은 고양이를 보고 사자를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 모방가라는 얘기죠. 스티브 잡스 역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창조적 모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파괴자입니다. 룰 브레이커. 보시면 창조적 파괴를 즐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게리 하멜이라는 이 전략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조직은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룰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룰 테이커. 세 번째는 룰 브레이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룰 메이커들은 누구들이죠? 시장에서 독점적인 어떤 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코닥이라는 회사가 필름 카메라라는 걸 만들었죠. 거의 뭐 독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인텔이라는 회사. CPU 시장에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는 OS 시장에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시장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나 진입하기 힘든 시장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단점이 있죠. 변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 회사들도 망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코닥이라는 회사 망했죠? 뭐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시장 때문에 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사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라는 체제 자체에 안정,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뭐 안정적이니까 그 시장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뭐 흔히 말하면 이런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모바일 OS들이 새로운 그 크롬이라는 우리가 있는 웹 브라우저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룰테이커 가장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룰 브레이커들이 기준을 만들면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서 계속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노키아 핸드폰을 최초로 만든 건 누구죠? 모토로라죠. 노키아가 핸드폰 시장의 룰 테이커로 선점을 하고 가장 1등 회사가 됐었죠. 지금 망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 적응 못해서. 펜타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바로 룰 브레이커라는 거죠. 이룰 브레이커들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입니다. 시작은 늦게 했지만 시장에 있어서 원래 룰을 깨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 신시장을 개척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룰 브레이커는 철저한 모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룰 브레이커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기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룰을 깨는 룰 브레이커가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커넥터입니다. 이 커넥터들은 보시면 연결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창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창의성이란 연결하시는 것이다. 여기 있는 회사들 각각 보시면 마블이라는 회사를 아시죠? 마블 코믹스라는 회사. 여기에는 엄청난 캐릭터가 있습니다. 마블 코믹스는 미국에서 만화책을 만드는 회사죠. 5천여 개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마블 캐릭터들의 영화가 보시면 10편 정도가 됩니다. 뭐 토르, 뭐 아이언맨, 뭐 이런 데요. 일단 뭐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앤트맨 뭐 이런 친구들인데 10편 정도의 영화를 찍었는데 60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재밌는 건이 친구들이 어벤져스라는, 어벤져스는 뭐죠? 각각 캐릭터들을 다한데 모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영화 나올 때 저게 뭐야? 너무나 뻔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두 편으로 3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마블 스튜디오의 수장 케빈 파이기가 우리의 강점은 다른 세계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마블은 영화와 영화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아이디어가 샘솟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찾아라. 바로 몰입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몰입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몰입이라는 단어를 갖다 먼저 보시면 몰입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뭔가에 흠뻑 빠져 있는 심적 상태죠. 그래서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로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이 몰입을 할때 사람의 두뇌 구조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중독, 담배도 중독이죠. 마약 같은 것도 중독이죠. 뭐 술도 중독이고요. 이걸 우리가 물질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몰입한 상태가 물질 중독이 됐을 때의 상태하고 뇌 구조가 똑같다라고 뇌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냅스의 두 시냅스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 있어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고 무엇인가 막 하늘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몰입은 중독과 같은 연속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다. 창의적인 인재들은 몰입을 너무나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적절한 난이도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도전적 스트레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방어적 스트레스, 힌더런스 스트레스라는 게 있고요. 도전적 스트레스, 챌린지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챌린지 스트레스는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무엇인가 몰입하게 만들고요. 도전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방해성이 있는 힌더런스 스트레스 같은 경우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주죠. 그냥 싫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적 스트레스를 많이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레오나르도 시퍼스라는 이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창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높은 롤모델,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힘든 롤모델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라는 목표를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개가 갸우뚱거리시죠? 저 나이에 무슨 이제 뭐가 되려고? 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하죠? 취업을 해주죠. 꿈은 클수록 좋은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난이도가 있는 어떤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일상의 규칙들을 만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냐면 조앤 롤링 누군지 아시죠? 예, 그 유명한 해리포터 작가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분입니다. 자, 스티븐 킹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차이콥스키, 무라카미 하루키, 뉴턴 베라왕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11시부터 1시까지는 내 시간이야. 그래서 몰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몰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백색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카페에서 공부 자주 하시죠? 카페에 가시면 왠지 포근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집중이 잘 됩니다. 이유가 뭐죠? 이 바로 화이트 노이즈라는 백색 소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기 위해선 이 카페 같은 일반적인 소음이 들리는 공간이 훨씬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되고요. 요즘 핸드폰에 앱도 출시가 됐어요. 누르면 일상적인 소리가 나는 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몰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기록자입니다. 보시면 창의적 인재는 모두 지독한 메모광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바꾸는 창의적인 메모 레시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15년 영국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세계 천재 중에 1위를 차지하셨어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정말 많은 업적을 내세우셨는데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가면 이분의 대표작이 하나 있으시죠? 뭐죠? 예, 그림이 하나 있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바로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혹시 아십니까? 예, 이분이 그리신 겁니다. 위대한 화가라고 호칭을 받으시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분이 일생 동안 남긴 그림은 12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후대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그림은 자기가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고요.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코덱스 아틀란티쿠스 코덱스 로마노프라는 이 사람이 만든 기록물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서 이 사실들이 전 세계에 공표가 된 거죠. 재미있는 건 이분은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셨다고 그랬죠? 자기 제자들만 볼 수 있도록 거울을 옆에다 두고요. 거꾸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총 14,000여 페이지 정도의 코덱스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걸 연구하시면서 후대학자들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죠. 연도표를 보시면 1495년서부터 1497년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그림을 그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학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그림을 그린 건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밑에 보시는 코덱스 로마노프라는 기록물 때문에 이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리법과 조리기구 음식과 관련된 기록들이 수십만 가지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요리사셨대요. 궁중의 요리사로 활동하셨는데 너무나 기괴한 음식들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3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이 앞에 있는 음식들 있죠. 이 음식들을 실제 본인이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어떤 음식을 올릴까 고민하는데 나머지 시간을 썼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후대의 연구, 학자들의 연구에서 나타납니다. 역사상 천재로 불렸던 301명의 일상 습관을 조사했는데 이분들은 성격도 다르고 분야도 달랐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뭐죠?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종이에 기록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미국의 심리학자 캐서린 콕스라는 학자가 밝혀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기억력이 좋은 머리보다 무딘 연필이 더 낫다. 메모란 기록한 후 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바로 아인슈타인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죠. 이분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메모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메모지를 항상 들고 다녀야겠죠? 자,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을 아시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시죠. 이분이 커다란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 모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왜 모자를 쓰고 다닐까?
재밌는 건 이 모자 안에 메모지와 연필을 꼭 놓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모자를 벗고 메모지와 연필 꺼낸 다음에 기록을 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굉장히 옷 입고 다니시는 게 꽉 찌는 스타일리스트 같은 옷을 입고 다니셨죠. 그러니까 넣을 데가 없어서 모자에 놓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언제 어디서나 메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기호나 암호나 그림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유는 이겁니다. 글씨는 메모의 속도를 느리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체화된 문장은 여러분들의 사고를 경직시키기 때문에 그림이나 기호들을 활용하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눈에 띄게 작성해라. 자, 어떻게 했죠? 에딩펜 갖고 중요 표시를 하면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자, 네 번째,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메모를 정리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메모를 해놓고 방치를 하시면 얘 또한 쓰레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분류하는 습관들을 갖추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된 노트를 늘 가지고 다니라.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리된 노트를 가지고 다니시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메모할 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적어놨던 혹은 기억이 났던 메모들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디지털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 혹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기 옆길로 새는 창의적 인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항상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룰 브레이커로서 옆길로 한번 세보시고요. 그때마다 생각을 좀 달리하시면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는 습관들을 또 실천할 수 있는 또 그걸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한 습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마지막에 알려주신 습관이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아, 근데 참 가지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매번 마음을 가지는데요. 네. 잘 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교수님께서 좀 기록하시는 습관을 가지게 된 팁이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의적 인재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록이다라는 말씀을 강의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록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트와 펜을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드시고요. 뭐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갑자기 노트와 펜을 꺼내서 뭔가를 갖다 쓰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십니다.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팁 하나는 여러분들의 맞는 기록계 어떤 습관들을 기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지금 24시간 항상 들고 다니시는 게 있죠. 여러분 뭘 들고 다니시죠? 핸드폰. 예, 스마트폰이라는 걸 들고 다니십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의외로 기록할 수 있는 그 앱들도 많고요. 팁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여러분들 어디 가시는지 사진 찍으시죠? 식사하시다가도 사진 찍고 어디 가면 친구들하고 사진 찍고 이게 뭐냐면 기록이라는 겁니다. 사실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는 것만큼 좋은 기록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사진을 찍지 않았던 것뿐이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습관화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사진을 그냥 쌓아놓으시면 얘는 또 뭐가 되죠? 네,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 서 여러분들이 SNS 같은 시스템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요? 뭐 네, 이런 것들 뭐 카카오 스토리나 아니면 에버노트라는 뭐 툴이나 여러 가지 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업에서 나오는 거는 노트라는 스마트폰이 따로 나오죠. 펜으로 쓸 수도 있고요. 사진 찍어서 거기다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즉시에 적을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록하기 가장 편한 머티리얼을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기록하는데도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고요. 언제 어디서나 기록하는 습관들도 쉽게 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 또한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요. 사진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진 찍으시면 다 이제 내용으로 다 이렇게 같이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습관들이 좀 들었는데요.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습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예전엔 일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일기는 텍스트이잖아요. 그 텍스트를 다시 한번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모 업체 스토리라는 이 툴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날 찍은 사진을 거기다 올리고요.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그 안에 글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계속
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제 행적, 제가 밟아왔던 길들을 계속 남긴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기록하는 습관들을 조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한 습관 중에 몰입하는 순간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도 참 어려워요, 교수님. 그렇죠. 책 쓰셨잖아요. 네. 책을 쓸 때 아마 몰입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사실 네. 그 시절은 상상하기가 좀 쉽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좀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몰입이라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저도 창조 모방을 좀 많이 했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분들이 자기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을까라는 것들을 모방을 하다 보니까 주로 작가분들이 했던 것들은 꾸준하게 자기가 책을 쓸 수 있는 시간과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쓸 때는 2016년, 15년이었죠. 정확하게 15년 겨울, 1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은 제가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두 아이들은 어디 본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안사람 와이프는 해외여행을 보냈습니다. 저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없습니다. 책을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때부터 하루에 거의 한 18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책을 쓰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당위성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도전적 스트레스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앞두고서 시험 때문에 시험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만의 갇힌 공간, 독립된 공간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친구가 와서 야 놀자. 아씨 놀고 싶은데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쓰는 동안에는 주변의 연락을 아예 끊었습니다. 핸드폰도 저쪽에 갖다 놓고 연락을 안 할게. 그리고 저만의 공간들을 만들어서 몰입을 하는 시간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조언을 하시죠.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정해진 시간 동안 일부러 그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습관화시키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루에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되든 안 되든 하시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몰입으로 이어진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창의적 인재가 되어야 하는데요, 교수님.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창의적 인재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들이 주변에 많지 않나.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정해진 길대로 살아오게 만드는 그런 주변 환경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좀 가장 방해를 많이 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방해를 많이 한 요인들은 정말 무수하게 많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환경, 교육의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사실 이제 이 문화라는 거죠.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한 채널에서 동양과 서양의 공부법에 대해서 다큐 시리즈로 방영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식이 하나입니다. 자신을 피력하기 위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는 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가면 선생님이 있고요. 선생님과 대화를 합니다.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하면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대화를 한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왜 창의적이고 동양 사람보다 조금 더 창의적인 이유는 이분들은 질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학교 다닐 때 질문 많이 하신 적 있어요? 눈치 보이시죠? 선생님 눈치도 보이고요. 옆에 있는 학우들의 눈치도 보입니다. 끝내야 되는데 왜 질문을 하고 그래? 라고 눈치를 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양의 공부법은 여러분도 혹시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어떤 풍경이 벌어지죠? 서당 선생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요. 학생들이 앉아서 뭘 합니까? 천자문을 외우죠. 하늘 천 따지 그거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뭐 하죠? 열심히 씁니다. 읽고 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질문이라는 것들은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 선생님한테 질문을? 네. 이런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방해 요소라는 것들이 이 문화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화를 하루아침에 깨는 건 어렵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습관, 질문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습관들을 기르신다 그러면 좀 더 창의적인 인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바로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교육 방식들이 빨리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에 남겨주셔야 돼요. 아.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실 창의적 인재 또는 창의성을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 저술활동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 있습니다. 좋아하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조금 됐는데 한 카드 회사에서 MC 옆길로 새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뻔한 인생 옆길로 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을 부수면 혹은 우리가 하는 일을 부수면 디퍼런 오늘 만세,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들은 여러분들의 뻔한 인생에 가끔 옆길로 새는 습관들을 기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탈리아 구겐하임 미술관에 가면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thought, changing future.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공간을 좀 바꿔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시던 시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혁신적인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 인재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세준입니다. 현재 면사포에서 삼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총 4회에 걸쳐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어떤 그 학생은 한 달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30개 이상의 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 소요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 3일 만에 그 자소서를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자기소개서를 완성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 안에는 분량을 길게 하는 경우나 짧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고난이도 항목, 그 다음에 기본 항목 이런 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3일 중에서 첫 번째 날이 아니라 이 3일이라는 그 본격적인 자기소개 작성하기 전 하루 전날 제로데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미리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로데이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강의를 듣고 나시면 아, 그동안 내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래서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주제를 그 주제와 관련돼서 궁금해하는 점들을 미리 좀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자기소개서 관련 상담이나 코칭을 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고생해서 쓴 자기소개서 읽긴 읽을까?
궁금하시죠? 당연히 궁금하실 거예요. 약 1,000명 정도를 뽑는 기업이 경쟁률이 100대 1이라 그러면 10만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건데 이 10만 명의 그 자기소개서를 다 읽을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채용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반영하는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취업 관련 경험이 딱히 없는데 어쩌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제일 고민이신 분들이 이 두 번째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경력사원 같은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이 얘기는 직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은 고시 공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벌써 4학년이 되거나 졸업할 때가 다 된 겁니다. 혹은 이미 졸업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무 경험이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이런 것만 가지고도 직무 역량을 훌륭하게 그 살려낸 그런 사례도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소한 것도 소재거리가 되나요? 자, 여기서 제가 사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경험해보신 분들은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몇십 번씩 서류 전형을 탈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의 잘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자리가 워낙 적고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사기업들이 아마 사람을 작년보다 더 많이 뽑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류 전형 탈락이 상당히 좀 많을 건데요. 그러다 보면 위축될 겁니다. 위축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자기소개서에 쓴 소재거리가 좀 이거 너무 시시해 보이거나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자신감이 넘치거나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소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재거리에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첫 번째 궁금하시죠? 자기소개서 읽을까?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서류 전형 때부터 읽습니다. 일단 채용 담당자, 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인사팀 많아봤자 뭐 20명, 30명 이런 곳 많습니다. 대기업도. 근데 여기에서 10만 장을 다 어떻게 읽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눠줍니다. 100장씩 나눠주거나 이런 형태를 형식으로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서류 전형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다 읽어서 스펙 점수에 합산시키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중요하겠죠? 그리고 물론 서류 전형할 때 자기소개서를 안 읽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러실 일은 없으시겠죠? 왜냐? 면접관들은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 때 읽든 안 읽든 정성을 다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서류 전형 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읽는 기업들의 방식을 네 가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원래 2015년까지 서류 전형 때 학점이 3.0이 넘고 영어 스피킹 점수가 일정 점수만 넘으면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고 누구나 그 SAT라는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즉 필기시험 통과할 때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직무 에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긴 한데 그래서 필기시험을 통과한 그 직무적성검사 SAT를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근데 방식을 바꿨죠. 어떻게 했죠? 올해도 그렇게 할 텐데 지원자들은 처음부터 다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최소한의 스펙 기준이 넘는 사람들은 필기시험을 봅니다. 이름은 GSAT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GSAT를 보고 나서 그 GSAT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자기소개서를 못 쓰면 즉 자기소개서 점수가 낮으면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GSAT 점수가 낮아도 자기소개서를 잘 썼으면, 즉 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으면 면접을 가는 거였죠.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점수라 그러는데 이 점수를 다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삼성그룹 어떻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자기소개서가 접수되는 곳일 겁니다. 자, 삼성그룹은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합격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빅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빅데이터가 뭡니까? 빅데이터는 패턴이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아마 삼성그룹의 합격자들 자기소개서 모인 빅데이터에는 어떤 패턴이 있지 않았을까? 뭐 직무별로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살아온 패턴과 아마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GS그룹. 유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큰 기업이고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GS그룹 같은 유통회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면세점 같은데 좀 많이 뽑는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GS그룹 같은 경우는 100장씩 나눠주고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가자들은 요즘 온라인이기 때문에 PC 화면에서 보겠죠. 반은 지원서, 반은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동시에 뜹니다. 지원서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전공 그리고 밑에 활동사항, 뭐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평가자들은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는 거겠죠. 제일 먼저 보는 게 밑에 경력사항에 쓴 내용이 이 안에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가, 그걸 뭐 제일 먼저 보는 평가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될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기업에 두 번째 지원을 하는 거다, 즉 재수를 하는 거다. 이럴 경우 사진이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 지원한 사람들은 그 평가자 PC에 이렇게 같이 뜹니다. 지난번 거와 이번 거. 그랬을 때 사진이 똑같다. 여러분들은 신뢰도 점수에서 깎이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최근 3개월 거 붙이라고 했는데 3개월이 훨씬 더 지난 걸 붙인 거죠. 그러면 진실성 부족, 이래서 감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탈락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소개서 안에 경력사항이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다음에 합격, 보류, 불합격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서 클릭을 하면 이게 스펙 점수에 합산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나는 그동안 스펙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내 스스로 그래서 불안했었는데 이제 이런 곳에 지원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자기소개서 1등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J그룹. CJ그룹도 요즘 핫한 기업이죠. 아마 취업준비생들이라고 그러면 선호하는 기업일 겁니다. 그리고 계열사도 여러분들과 아주 친숙한 그런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CJ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를 다 봅니다. 어느 정도의 그 스펙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방식은 어떠냐면 지금까지 물론 뭐 기업들 이 평가하는 방식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로 어떻게 했냐면 한 군데에 평가자들이 모여서 80장을 평가자들한테 한 명당 80장씩 준 다음에 이거를 평가를 해서 A부터 F까지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펙 점수에 합산을 시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랜드 그룹은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자기소개서로만 서류 전형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서류 전형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평가하냐. 신문기사에서도 몇 년 전에 났었죠. 호텔에 평가자들이 한 3박 4일 정도 합숙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소개서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이 네 개 회사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기업들도 다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 때.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직무 경험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은 채용 실패를 합니다. 채용 실패란 게 뭐냐면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합격해도 입사하지 않는 것. 대기업이 뭐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입사를 해도 1년 이내에 금방 사직하는 것. 자, 스펙만 보고는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반드시 입사할 사람인지, 결국 지원 동기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 사유가 상당히 많은데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면 직무와 적성이 맞지 않는다. 당연히 자기소개서 뭘 보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직무 경험을 해봐서 자기 스스로의 적성을 찾았는지 아니면 잘 맞아서 성과를 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취업 관련 경험이 딱히 없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취업과 관련된 경험인 것과 아닌 것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다 취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스펙, 아르바이트, 인턴, 그 다음에 어학연수, 협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참여하기, 이런 건 다 취업과 관련된 거죠. 근데 생뚱맞게 부모님 생신상 차려드리기, 초등학교 때 반장 짝사랑하기, 저거 다 취업과 관련된 소재로 좋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부모님 생신상 차려드리기, 요즘 인성면접이 강화가 됐죠.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상사와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상사와 잘 맞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사를 존경해야 되겠죠? 따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살면서 형성이 되거든요. 가정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면접에서 무슨 질문을 하냐? 아버지 생신 때 뭐 해드렸냐? 어떤 스펙이 아주 높았던 한 학생은 올해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문자 한 통만 보내드렸다. 근데 면접관분들이 다 그 이 지원자한테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가정에서 가장 권위자이신 아버지 생신 때, 혹시라도 또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저도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가장 역할을 하는 뭐 어머니라든가 누구,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없이 어떻게 상사를 존경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은 아버지 생신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한 여학생은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생신상을 직접 장을 봐서 차려드린다, 이게 벌써 4년째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키우거나 그런 것들 취업에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반장 짝사랑하기. 요즘 기업들은 자기가 좋아서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기업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겁니다. 자, 이 사례는 한 여학생이 그 5분 PR 전형 때 자기소개서로 쓴 내용인데요.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은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때 반장을 짝사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 반장과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관찰을 해봤더니 그거 했다고 그럽니다. 이 반장이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기에 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축구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축구가 좋아져서 중고등학교 때 그 지역에 축구 클럽이 있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서울 FC가 있고 이런 것처럼 클럽을, 축구 클럽을 그 서포터스라고 하죠. 요즘 서포터스 역할을 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직접 축구 동아리도 만들었습니다. 여학생들끼리. 그래서 뭐 대회도 나가서 뭐 8강에 진출하고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자, 이거는 자기가 좋아서 시작을 한 거고 오랫동안 했죠.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취업 관련 경험이 무조건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아르바이트 한 것만
관련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좋아서 열정적으로 한 소재가 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자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아버지를 소재로 해서 쓴 자소서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 보시면 뭐 기타 상황이라든가 위에서 강조하지 못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라, 한번 여기다 써봐라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한 이공계생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를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표현대로라 그러면 기성세대들을 꼰대라고 부르죠. 아버지를 꼰대로 생각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랑 뭐 이렇게 아버지가 가끔 그럴 때 있죠. 이 녀석 아버지랑 소주 한잔하자 뭐 이럴 때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피곤해 이러지 마시고요. 그랬다가 아버지의 인생을 들으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학생은 아버지를 가까이서 처음으로 치맥을 이렇게 마시면서 아버지를 가까이서 보니까 흰머리가 나고 아 요즘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신다는 걸 알게 되고 아 많이 약해지셨구나.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성장을 했으니까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철이 든 거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내용을 그 면접이라든가 자소서에 써서 합격한 사례도 많습니다. 이 친구도 그런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런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아버지를 입원시켜드릴 필요는 없겠죠. 일부러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손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고생으로 딱딱해져 있는지 이걸 해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최종 면접 통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소한 것도 소재거리가 되나요? 자, 사소하다는 게 뭘까요? 제가 취업 스터디하는 사람들, 그 젊은 청년들이 카페에서 취업 스터디하는 걸 한번 옆에서 이 친구들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한번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너무나 그 아이돌처럼 이렇게 생긴 남녀 청춘 그 청년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 아주 표정은 심각해져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서로 평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그 내용을 읽고 나서 평가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나머지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학생이 내용이 너무 약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셨군요. 근데 100통밖에 못 하셨다는 거죠.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걸 들은 학생이 아 이걸 그러면 고칠까요? 좀 이 숫자를 좀 올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취업 시장이 뭐 어렵다, 뭐 취업 시장이 많이 지금 꽁꽁 얼어 있다, 뭐 채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뉴스를 듣다 보면 심장이 요만해질 겁니다. 게다가 몇 번이라도 서류 전형을 탈락한 사람들은 아, 내가 뭔가 좀 부족하구나 이러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다 보면 내가 쓴 소재거리가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면에서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강한 표현을 쓴다든가 숫자를 성과물을 좀 부풀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한 표현이랑 한 거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뭐 토익 점수가 700점대였는데 열심히 해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서 850으로 올렸다, 900으로 올렸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성과를 딱 쓰면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다가 꼭 한마디씩 쓰시죠. 뭐라고 쓰냐면 이처럼 저는 뭐 한번 한다면 하는 뭐 뛰어난 뭐 핵심 인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확신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미사여구라고 하는데 너무나 장황한 내용이 쓰여져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기업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 삼성그룹에서도 그 빅데이터로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면서 장황한 표현은 마이너스를 주겠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소재거리가 자신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강한 표현이라도 써서 자기소개서를 좀 그 점수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 같은데 다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850으로 올렸다 하고 나서 뒤에 뭔가 좀 허전하다 아니면
분량이 좀 남아있다 그러면요, 차라리 깨달은 걸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깨달았다. 그런 거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달리기를 소재로 한 D양 CJ에서 A+를 맞은 사례인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자꾸 떨어져서, 내가 왜 자꾸 떨어지지 해가지고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체력이 약해서였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시작한 게 중요해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군 관련된 경험 쓰지 마라 이렇게 명시할 때도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군 내가 좋아가지고 막 견딜 수 없이 좋아서 군 입대하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군 경험을 쓰지 말라 그런 얘기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일단은 스스로 시작을 한 거죠. 뭔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달리기를 하다가 이 달리기가 너무 좋아져서 대학에서 달리기를 계속해서 졸업할 때쯤 풀코스를,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혼자 한 게 아니라 동호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뭔가를 하나를 하더라도 팀 내에서 그 이룬 것을 상당히 좀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SNS 안에 팀워크 활동한 사진을 좀 많이 올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SNS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척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이군. 아, 이군을 얘기하기 전에 D양. 자, 이 소재를 어떻게 살렸냐. 방송 현장은 체력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팀워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마라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키웠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 두 번째, 친척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한 이군. 이것도 평가자가 A+를 줬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군은 학교 다닐 때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발목, 여기에 있는 인대가, 죄송합니다. 인대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대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축구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축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공부로 대학을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렵게 해서 대학을 갔는데, 법학과를 갔는데, 아주 그 지방이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있는 학교였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친척분이 운영하는 조그만 법무사 사무실,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라 그랬는데, 예, 그래도 하겠습니다. 근데 직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팩스 보내고 복사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문서를 이렇게 심부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만 이걸 계속했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서 한 거죠. 게다가 이 친구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면 군대를 전역한 후에 좀 철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복사를 하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그 심부름하는 문서는 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 콘텐츠 관련된 소송이 이렇게나 많구나. 이 콘텐츠 관련된 소송 중요하구나 해서 콘텐츠 관련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자소서 안에 충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뭐 별거 아닙니다만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감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훌륭한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되도록이면 취업과 관련된 뉴스 보지 마라. 기만 죽는다. 두 번째, 친구들끼리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해주는 것도 좋긴 좋지만, 되도록이면 친구들보다도, 친구들도 좋은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전 친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그 모르는 경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취업 카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채용 담당자의 입장이 아닌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자기소개서는 이 기준에 안 맞는 경우, 안 맞아요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럴 경우는 기업의 입장과 다른 거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친구보다는 합격한 사람 혹은 채용 담당자 혹은 학교에 가보시면 채용 담당을 하셨던 분들이 경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평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많이 주어지는 질문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 쓰는 것이 유리하겠죠? 글솜씨가 부족해서 큰일이다. 자기소개서 쓰러 카페를 간다.
자, 이 세 개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한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그룹에 지원을 했는데 F군, G군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F군 참 열심히 살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스펙이 이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죠? 근데 F군은 자기소개서 안에 이 내용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 G군. G군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회 경험이 딱 이 두 가지였고 나머지 마찬가지로 뭐 봉사활동도 했었고 뭐 아르바이트로 뭐 개인과외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도 있었고 자기소개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G군을 컨설팅을 했었는데 나머지 다 빼고 이 모니터 요원과 G슈퍼 인턴한 것만 남겨놓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광고 한 편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평가를 하고 나면 다 기억에 남지 않는데 F군 같은 경우는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네. 근데 도대체 무슨 직무와 관련이 있는 거지? 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기억에 잘 안 남을 것 같습니다. G군 같은 경우는 직무와 그 영업관리 직무를 지원을 했는데 영업관리 직무와 관련 없는 거 다 빼버려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만 남겨놔라. 근데 이 G군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두 개만 남겨놓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요즘 직무 경험을 중요시하는 기업의 트렌드에 맞다라고 저는 확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남겨놨습니다. 모니터 요원 딱 2주 한 거고요. 아르바이트. 모니터 요원이 뭐냐면 미스터리 샤퍼라고 매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몰래 평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쫓겨나보기도 했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거절당하고 이런 일들 맞죠. 그래서 영업 관련된 직무다. 아, 경험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G슈퍼.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2개월간 인턴을 한 건데 집 앞 조그만 슈퍼에서 인턴을 하면서 무슨 뭐 마케팅 직무 경험을 쌓았겠습니까만은 저는 이것도 충분히 좋은 영업 관리 관련 직무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도 보시면 나중에 방송을 잠깐 뭐 스톱시켜놓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모니터 요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슈퍼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현장 감각이다. 이 두 가지가 여기에 지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두 번째 저런 항목을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썼습니다. 지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개. 근데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G슈퍼, 두 번째 모니터 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경력기술서를 쓰게 하는데 경력기술서에도 마찬가지로 그 슈퍼에서 인턴하는 동안 저렇게 뭐 수박을 팔고 뭐 이런 내용들을 썼죠. 그죠? 이런 걸 경력기술서로 썼습니다. 당연히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거리는 다양하게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직무 관련된 거에만 포커스를 둬서 집중적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저는 글을 잘못 써요. 글을 쓴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많이 써두시지 그러셨어요. 라는 얘기보다도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소개서에 쓰여지는 글은 기업에서 원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차수에서 강의를 드릴 건데 자기소개서는요. 뭐 작가적인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여러분들은 뭐만 보여주면 되냐면 기업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 즉, 이 사람은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솜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구성입니다. 그 구성대로 충실하게 써주시면 얼마든지 글솜씨가 없어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서 쓰러 카페에 간다.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언제 쓰십니까? 아마 제일 불편할 때 쓰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탈락 소식 듣고
완전히 멘붕된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강의 시간에 막 쫓겨서 쓰고, 어떤 사람은 마감 시간에 막 그 다 돼서 쫓겨서 쓰고, 이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혹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런 경우 쓴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내용을 좀 봐주세요. 스펙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제가 공모전조장을 맡았을 때 조원들은 소극적이었고 의욕이 없었다. 제 별명은 찌질이었다. 어렸을 때 가족들과 외식을 가면 끝이 좋지 않았다. 자, 제가 여기 제목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카페에 가서 씁니다. 저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가보시면 슬픈 음악이 나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머리 식힐 때 그냥 들으시고요. 자소서 쓸 때 이런 음악이 나오면 이 노래 가사에 그 숨겨진 그 슬픔, 그게 여러분들 감정과 이렇게 섞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내용이 슬퍼집니다. 자, 여기 한번, 자, 맨 위에 세 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많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서서 하는 건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한 명의 자기소개서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왜 이런 자신감 없고 부정적인 내용을 썼을까요? 자, 이 친구는 밤 11시에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밤 11시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서 아마 취준생들이 제일 지쳐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아침에 아마 6시에 눈을 떠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학원을 가고, 도서관을 가서 스터디를 하고 수업을 듣고, 또 학원을 가서 뭘 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아르바이트 하고 10시에 끝나서 집에 와가지고 씻고 있으면 11시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일기장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일기장은 나만 보는 글이기 때문에 나 요즘 힘들다, 아 죽겠다, 이런 내용 쓰셔도 됩니다. 근데 왜 그 상대방, 특히 칼자루,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 여러분들이 이것만 통과하면 평생 직업과 연봉 뭐 몇천이 생기는 그런 아주 좋은 그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글에 왜 그렇게 어두운 내용을 쓰려고 하세요? 근데 그 어두운 내용이 내가 마음이 어둡고 지칠 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학점이 3.5였는데 내용이, 저는 11시에 썼어요. 저는 학점이 3.5밖에 안 됩니다. 3.5는 여러분들 못 바꿉니다. 이거 바꿨다 큰일 나죠. 근데 3.5에 대한 평가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침에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한 글자도 첨삭해 주지 않고 내일 아침에 좀 기분이 유쾌할 때 좀 맛있는 걸 먹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침에 다시 쓴 내용에 보시면, 저는 학점이 3.5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게다가 학점은 3.5 이상을 항상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내용도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 문장, 제가 공모전조장을 맡았을 때 저 문장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J그룹에서 한 평가자가 자기한테 온 80장, 아까 80장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80장 내용 중에 78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뭐예요? 제가 공모전조장을 맡았을 때 조원들은 소극적. 나는 리더를 맡았는데, 여러분들 리더 다 해보셨죠? 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팀 단위로 과제를 내주시거나 공모전을 나가거나 이럴 때, 뭐 동아리에서 뭐 축제를 하거나 이럴 때 리더를 맡아보셨을 텐데, 팀원들이 문제인 거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의욕도 없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참 안타까워가지고 뭔가 이러다간 우리 팀이 깨지겠다 해서 이 친구들 하나하나씩 만나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우리 열심히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 너의 눈빛을 보니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무슨 뭐 신입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팀이 A플러스를 맞았다, 뭐 1등을 했다, 이런 내용을 쓰는데, 이 평가자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NCS의 직업기초능력에 보시면 대인관계 능력은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저렇게 다른 친구나 동료들을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면 마이너스 점수 당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78장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점수 깎이면 스펙 두 개, 세 개 날아가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썼던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공모전 조장을 맡았을 때 의견 충돌이 아니라 의견 차이가 조금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고맙게도 친구들이 다 내 의견을 좀 따라줬고 다들 바쁜 상황에서 매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고맙게도 많이 나와줬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별명은 찌질이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받고 밤 11시에 쓰다가 자기 스스로 찌질하게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것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들과 외식을 가면 끝이 좋지 않았다.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맞은 좀 경험이 있나 봐요. 근데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아버지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었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혼나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당연히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내용이 돼버렸겠죠.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언제 쓰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좀 어머님한테 좀 맛있는 것 좀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먹고 좀 유쾌한 상태에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내가 만약에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서 좀 슬프거나 이런 뭐 가사를 들었다거나 어떤 내용을 봤다 이러면 한 글자도 좀 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팀 단위로 스터디에서 자기소개서를 쓴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칭찬 샤워 이런 거 먼저 하신 다음에 서로의 그 기분을 좋게 해준 다음에 자소서를 쓰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샤워라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자기소개서 컨설팅 할 때 한 조를 주어졌을 때 제가 반드시 처음에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는 건데요. 1, 2, 3, 4, 5, 다섯 명이다 그러면 순서를 정해놓고 1번부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약 1분에서 2분 동안 나머지 2번부터 5번이 막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이 끝나고 2번하고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끝나는 걸 칭찬 샤워라고 하는데 이거 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 스터디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자기소개서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을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골라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